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킹타워 레벨이 11이라서 일단은 유리한 상황인데 어쨌든 실력이 있으니까 5500대 점수 트로피를 유지하고 있겠죠. 조심하면서 방어 해봅니다. 한 대 호그라이더는 한 대만 맞고 방어를 했고 지금 독이 원래는 고블린 오두막과 함께 맞았으면 아팠는데 지금 그 상태는 아닙니다. 발키리는 맞발키리로 방어를 해줍니다. 미니언은 감전과 창고블린으로 방어를 해줍니다. 아 욕심이었나요? 호그라이드는 바바리안으로 쉽게 제압을 했습니다. 다시 고블린 오두막을 중간에서 왼쪽에 두고 창고블린을 왼쪽 1700 남은 프린세스 타워로 보내줍니다. 기사가 다리를 건너왔습니다. 프린세스 타워와 창고블린이 합세해서 방어를 해주고 미니언즈에 대해서는 창고블린이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호그라이더 준비가 됐기 때문에 호그라이더 띄워주면서 파이어볼 준비해줍니다. 인페르노 타워는 감전으로 끊어주고요. 발키리가 나왔기 때문에 맞발키리로 준비를 해줍니다. 호그라이더에 대비해서는 고블린 오두막을 중간에 뽑아주고 지금 감전도 오른쪽 프린세스 타워에 빠졌기 때문에 감전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인페르노 타워 예측 파이어볼입니다. 칸이 틀렸고 한번 끊었지만 이번 공격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발키리 미니언 호그라이더가 한 번에 공격을 왔습니다. 방어는 마법사로 데미지를 충분히 줬기 때문에 발키리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끊어주고 지금 기사와 발키리가 인페르노 타워와 동시에 방어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방어를 했고 지금 저 발키리 오두막이 터지면 호그라이더가 뛰어올 공산이 큽니다. 호그라이더에 대해서는 바바리안과 감전 합쳐서 지금 방어를 했고 총공격 나갑니다. 여기는 파이어볼이 예측으로 잘 들어갔고요. 지금 650대 1652 1000 차이가 나지만 지금 저기 공격 대비 중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잘못 났습니다. 독을 놓은 다음에 두 번째 엘릭서 정제소를 놨는데 이거는 제가 보고도 놓은 게 실수입니다. 일단 호그라이더는 정리가 잘 됐고 저의 호그라이더가 출발합니다. 파이어볼을 인페르노 타워와 프린세스 타워에 동시에 날려주고 359 남았고 호그라이더가 치면 깨집니다. 고블린 오두막에 카운터라고 할 수 있는 마법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지진과 독입니다. 독을 갖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공격 타이밍이 조금 어긋나서 공격 타이밍에 대한 방어를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